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이것은 더덕구이에요. 더덕을, 피더덕, 껍질이 있는 더덕을 사서 껍질을 까고, 이건 그렇게 굵지 않은 거라서 반 갈라서 양념을 했어요. 고추장하고 고추 양념해 놓은 거 있거든요. 물고추 갈아서 그거하고, 파마늘 넣고, 설탕. 보통 이제 이거 윤기는 안 하고 올리고당 쓰거든요. 올리고당을 쓰는데 저는 그냥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과 이온 조금 넣고, 이렇게 하루 재서, 어제 재서, 하루 재서, 오늘 이렇게 후라이팬에 요것에 들기름을 사용했어요. 들기름을, 적당히 넣고, 너무 많이 기름을 넣으면 또안 돼요. 기름이 줄줄 흐르니까 그 타지 않고, 적당히 할수 있게 기름이 요 정도만 해서 이제 기름 요 정도면 기름 들기름 한두 스푼 넣습니다. 식용유도 뭐 그렇게 한두 스푼 정도만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주는데요. 이렇게 뭘로 뒤집으면 같이 수뭐 젓갈 뭐 집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뒤집는데요. 이거는 부침하는 거 있잖아요. 부침하는 거, 그 넓적한 거, 넓적한 그걸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네 개씩 딱 해서 딱 뒤집으면 돼요. 내가 요거로요. 요거 아시죠? 부침 전할 때 요거 많이 쓰잖아요. 요거로 다른 것보다 요걸로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해서 탁 뒤집어요. 뒤집어서 그걸 이제 펴요. 펴가지고 이렇게 이게 왜냐면요, 이게 빨리 뒤집어야 돼요. 빨리 안 뒤집으면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요. 그래서 양념이 기름이 넉넉하지 않고 좀 늦으면 이렇게 타거든요. 그걸 잘요 상태에서 요렇게 뒤집으면 아주 편해요. 이거 한 개씩 뒤집다가는요, 다 타버려요. 제가 말하는, 이거 집게 찾느라고 약간 좀 탔네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그냥 무쳐가지고 먹는 것보다 이렇게 더덕구이를 하면은 정말 맛있어요. 따로따로 하면 모르는데, 그 양념한 것과 이군 것과 같이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뭐 게장을 밥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더덕구이도 정말 밥한 공기 평소보다 더잘 먹고 여기 이제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러죠. 이게 끈적끈적한 하얀 액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소염진통제 역할을 해가지고 진통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또한 번에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요게 약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번에 적당히 먹으면 적당히가 오는 만큼일까요? 적당히가 한 여기서 한 끼에 요 정도만 먹으면 1인 한명요 정도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더덕구이를 해봤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하게 되지가 않는 음식 중에 또 하나지만 또 이게 식물에 있어서는 아주 고급 반찬으로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더덕 요즘 봄 됐잖아요. 봄에 그 식욕도 떨어지고 이제 좀 있으면 춘곤증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더덕 사다가 구이 한번 해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